있는 케이저 선수들이고요. 케이저는 좀 높이가 또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높이가 있는 그걸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이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종현 감독이 이제 심지용 선수, 21번 심지용 선수와 이명화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높이가 좋다, 트윈타워 역할을 해준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활용하면서 게임을 첫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피이글 33번 황상현. 황상현 자신이 직접 파고드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은 저희가 뭐 얼핏 보기에는 또 케이저 선수들이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네. 11번 양희상 선수도 뭐 굉장히 신장은 좋아 보입니다만 앞에 경기에서 하모니가 네네네 하모니가 조금 더 이제 신장이 좀 우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경기는 번아웃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경기도 신장 우위는 뭐 케이저가 있을지 몰라도 승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화성에서 수원에서 시 지원을 받으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식대와 함께 케이저 지금 보면 이제 시 쪽에서도 이 생활 체육이 좀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네. 좀 많이 잘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피글 같은 경우는 안양을 또 지역 거점으로 해서 또 선후배들 사이에 농구를 펼친다고 하네요. 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뭐 수원과 네. 수원과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안양고와 3위 상고가 있는 학교 이제 지역인데 네. 양쪽이 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왼쪽에서 케이저 생활체육 위치에서는 또 이제 그런 지역 라이벌 가지고 있을지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피이글 외곽 쪽에서 이번에는 아.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3점을 성공했는데 지금은 완전 에어블이 날려가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황상현 선수의 또 실책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엔트완 선수에 대한 프로필을 받아왔는데 노스캐롤라 출신의 영어 교육을 전공한 군생활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야나두 영어를 야나두 아시죠? 네네. 야나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수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동부노 쪽에 보면 야나두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도 굉장히 미국의 명문. 또 농구로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마이클 조던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네. 네. 지금 발이 좀 끌렸네요. 네. 아 발이 끌린 게 아니고 하프라인 발리에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네, 하프라인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백 패스를 했는데 네. 패스를 받는 선수가 하프라인 넘기 전에 패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프라인 바리에이션이 일어났고요. 생활체육에서 이제 또 기업의 스폰을 받고 있는 대단한 하피이글 선수들입니다. 네. 다시 보시죠. 앞선 그렇죠.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잡고 네, 아, 네. 그렇죠.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주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네, 네. 동료가 하프라인 먼저 넘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책이 되었고요. 또 생활체육에서는 여성 심판의 모습도 굉장히 또 뭐 KBL에도 여성 심판이 있잖아요. 네, 여성 심판 두 명이 있죠. 네. 네 홍선인 심판과 박선영 심판 두 명이 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도 뭐 심판이 있고 지금 뭐 생활체육에서는 여자 심판들 특히 이제 여기 나오신 심판들은 이제 대한농구협회 대한민국 농구협회 소속 심판들인데 네. 거기에는 뭐 여성 심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피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상, 최세영, 황상현, 김민호, 정인욱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선발이 굉장히 네. 늦게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케이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기성, 심재영, 이준환, 이명하, 김대현 선수가 선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현장이. 네. 네 지금 이게 경기가 바로바로 또 일어나다 보니까 좀 네. 여유 틈이 있으면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올릴 수 있는데 바로바로 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랐습니다. 또 이게 또 생활체육의 맛이 아닐까 또 싶어요. 그렇죠. 네. 약간은 뭐 나이브하지만 네. 또 이런 그런 B급 재미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었는데요. 리바운드 치열하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피이글 양희상 반대편으로 뿌려줬고요. 하피이글 쪽에서는 네. 신장이 작은 대신 스피드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네.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공격에서도 뭐 지금 좀 전에 공격에서도 예, 빠른 공격 그리고 또 아울렛 첫 번째 패스를 아울렛 패스를 굉장히 빨리 강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상대 팀의 장신 그러니까 세트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저
포스트업 시도 골 밑에서 2점 성공시킵니다. 양팀 확실히 팀 컬러가 확실한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또 케이저 쪽에서는 또 트윈 타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중이 나왔습니다. 심재웅 선수가 2점 만들어내면서 이제 7대 4 석점 차이 높게 공을 잡아내고 있는 양희상 탑 쪽으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석점 조금 짧았고요. 처음에 황상윤 선수가 경기 시작과 함께 석점을 만들어냈는데 두 개의 또 짧은 석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준환 뒤쪽에서 김대현 선수가 공을 잡았고요. 김대현 자신이 직접 골 밑에서 튕겨나온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하피 이글입니다. 빠르게 앞쪽 속공 밀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기성 김기성 빠르게 자신이 직접 치고 들어갈 때 황성현 선수와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한 두 번 정도만 덜 치고 패스를 먼저 했다면 좀 더 동료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파울로서 끊어봤었던 하피이글 선수였고요. 인바운드 패스 케이저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돌아서면서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공 끊어내고 있는 하피이글 뒤쪽으로 황상현에게 황상현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골밑 2점 성공시킵니다. 방금 패스 전에 노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네. 완벽한 기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마무리는 정현욱 선수가 지어줬습니다. 하피이글이 신장은 작은 대신에 활동량을 가지고서 많이 누비고 그냥 코트를 누비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수비 특히 방금도 보면 2바운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가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저 골밑에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케이저 밀고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런 뭐 적극적으로 블락을 하려고 하고 리바운드를 점프 같이 경합을 해주니까 네. 리바운드 그 골밑의 열쇠가 그래도 덜 나타나고 확실히 이제 뭐 신장은 작지만 두 명의 네. 세 명의 선수가 붙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하피이글의 골밑 선수들이었고요. 대신에 저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방금도 파울이 나왔듯이 파울이 누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경기 막판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골밑을 공략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야 하피이글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파울을 조금은 조심을 하면서 지금 같은 플레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케이저의 자이투 1구 들어갔고요. 야나두 교체 투입 예정이네요. 네, 엔트완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피이글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황상현이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석점 이번에 조금 길었었던 석점이 있었습니다. 이야, 탄력 좋네요. 네 외곽 쪽에서 황상현 아이고 강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던 양희상 선수를 봤었는데 드디어 엔트완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네. 슛도 첫 번째 슛이 잘 들어왔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슛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에어볼이나 네. 방향이 좀 맞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패스 세기를 조절을 좀 못하네. 슛도 정확도가 좀 약간 조절이 안 됐었는데 패스 네. 조절도 좀 안 됐습니다. 아주 경기장이 좀 작나요? 양희상 선수에게? 네. 지금 엔트완 선수가 수비를 펼쳐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케이저 안쪽 파고들 때 수비다 파울이 있었습니다. 3번 윤종현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저는 눈이 계속 엔트완 선수에게 좀 눈이 가네요. 네. 신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케이저 이제 자유투 윤종현 선수가 자유투 1구 놓치고 말았습니다. 윤종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또 감독 겸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고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케이저 팀입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치면서 자기도 한 개 정도는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넉 점차 점수가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피이글 오른쪽 엔트완 엔트완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탄력은 좋아 보입니다. 왼손 드리블로 치고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머리가 조금 안 좋았죠.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피이글이 넉 점차 앞서 있는 1쿼터고요. 뭐 옆모션으로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던 엔트완 선수였습니다. 윤종현 노력 패스 안쪽 밀어줬습니다.
골밑. 이번에는 공격권이 하피글로 넘어갑니다. 3초 바이올레이션으로 보이는데요. 골밑에 많이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의 트윈타워 심재호 선수, 이명화 선수가 골밑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케이저 선수들이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슛까지 올라갔다면 3초 바이올레이션 안 됐을 건데 패스를 들어가는 바람에 3초 바이올레이션이 불린 걸로 보입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양희상 반대편의 엔트완 골밑으로 자신이 직접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패스 게임을 통해서 골밑을 공략해봤었던 하피이그리 선수들이 하피이그리 뭐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예, 케이저의 지역방을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저 김대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패스 넣어준 것 끊어내고 있는 하피이글 엔트완 마무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피이글과 케이저, 케이저와 하피이글 9대5로 하피이글이 넉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케이저 선수들은 높이가 있었지만 하피이글이 스피드와 좀 조직적인 플레이로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1쿼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인제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피이글과 케이저, 케이저와 하피이글의 2쿼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에는 하피이글의 넉점차 리드로서 종료가 됐었고요. 2쿼터 엔트완 외곽쪽으로 황상현 바운드패스 파고들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마도 따내고 있는 엔트완 케이저 빠른 속공 템포를 죽여보고 있습니다. 김대현 뒤쪽으로 윤종현에게 윤종현 스크린 받았습니다. 윤종현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엔트완 선수고요. 엔트완이 빠르게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엔트완 들어가지 않네요. 네. 엔트완 네, 선수 그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네. 하피이글은 골밑까지는 잘 치고 들어가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케이저 어버헤드 패스 높게 올려줬고요. 이명아 돌아서는 동작 중에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피 이글일까요? 글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사실 해피 이글로 읽지 않나요? 해피 이글인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 팀명으로는 예, 하피 이글로 하피... 나와있거든요. 아, 네. 해피 이글이 맞지 않을까요? 저도 하피 이글 네 네, 일단은 뭐 해피 이글 행복한 독수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읽는 발음대로 하면 이제 해피 이글로 읽을 것 같은데 해피 네. 이글로 표기가 돼 있어서 조금 왜 그런지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네요. 네, 뭐 옆쪽에서 뭐 하필이면 이글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엔트완 선수가 뭐 또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웃기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해피 이글로 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결승전 경기가 이제 또 이제 2시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일부 성공시켰던 케이저 선수가 있었고요. 하피이글 점퍼 2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돌파만 계속하다가 네. 이번에 또 하이포스트에서 점퍼를 또 득점을 또 초과네요. 김민호 선수의 점퍼 케이저 탑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준 공 이명화 외곽 쪽으로 자신이 직접 밀고 들어가는 과정 공을 아, 이때 점프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뭐 공에 대한 집중력이 앞선
김민호 선수의 점퍼였고요. 공격권은 케이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헬블더 볼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네. 3쿼터에는 하피 이글이 공격권을 가지고 가겠죠. 윤종현 선수가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윤종현, 심재용의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재용 자신이 직접 두 점 네.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후전을 올렸지만 링을 네. 맞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격권 유지됐고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피 이글이 석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2쿼터 초반. 엔투안의 먼 거리 석점. 이름을 맞고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케이저 오른쪽으로 다시 외곽 쪽에서 김대현 바운드 패스 심재용의 공 밀어줬고요. 심재용의 두 점 깨끗합니다. 케이저도 골밑을 네. 계속 공략을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점퍼를 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1점 차이까지 좁혔네요.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유두리 있게 다른 공격 루트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피익을 골밑에서 페인트 존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케이저가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골밑까지 잘 치고 들어왔는데 핫비글 같은 경우에 높이를 의식하면서 조금 빨리 슛을 던지거나 그걸 의식하면서 슛을 놓다 보니까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네요. 앞선 경기에서도 번아웃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점수차를 극복을 하고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케이저도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저의 공격 실패했고요. 핫비글 뒤쪽에서 엔투안 올라갔습니다만 공 끊어내고 있는 케이저 골밑에서 지금 2대1 상황이었는데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실책이 또 나왔죠. 하피 이글의 공격 양이상 엔투안 반대편을 봤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케이저 선수들 벤치에서 서로 좀 소통을 해라 이런 또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초 바이올레이션 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네 너무 여유를 부리면서 넘어왔었죠. 8초나 지났는지 저도 몰랐는데 윤종현 선수가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어이없 정말 어이없는 실책이긴 하거든요.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듯한 네. 네. 그런 바이올레이션. 근데 프로에서도 간혹 나오긴 해요. 네. 김태수 선수도 저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걸린 적을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김태수 선수도 범했으니까 뭐 아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책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케이저의 김태수, 윤종현 선수였고요. 이제 양 팀의 작전 시간을 이제 또 이제 대학교에서 뛰던 선수들이 또 프로로 가게 되면 또 공인구가 또 달라서 굉장히 또 적응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키 네. 농구공을 쓰다가 둘의 대학을 가면 이제 프로로 가면 몰탱공을 쓰거든요. 네. 또 여기 또 생활체육에서는 또 스타 농구공을 또 쓰고 있고요. 네. 재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슛감이 좀 영향을 좀 받긴 하더라고요. 하피익을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제 2쿼터 남은 시간은 3분 25초. 최세용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양희상에게. 양희상 오버헤드 패스 오른쪽으로 다시 탑으로 양희상. 양희상 자신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공격권은 케이저에게 넘어갑니다. 양희상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케이저 역전의 기회를 잡고 있는 케이저 선수들이고요. 오른쪽으로 김기성 포스업 시도합니다. 심재용 블락에 막히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온 공 하피익을 허슬 플레이 공 살려냈습니다. 공격 셋 수비 하나인데요 양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3대1 소공 찬스인데 그걸 놓치네요. 케이저 비엔드 백드리블 안쪽 밀어줬습니다. 심재용 두 점 성공시킵니다. 3대1 소공 찬스를 통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역전까지 당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경기들이고요. 케이저는 또 위기를 갖다가 극복했기 때문에 방금 같은 득점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하피익을
어버이드 패스 밀어줬고요.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하피 이글입니다. 앞선 장면이었죠. 네. 공으로서 마무리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노룩 패스 이명아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시간을 또 네. 케이저 측에서 하피 이글 쪽에서 아 하피 이글이죠. 네. 네. 지금 또 이제 판정에 대해서 조금 항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걸로 보이고요. 또 흐름을 또 한 번 더 끊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네,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케이저는 무슨 뜻일까요? 뭐 팀마다 이제 뭐 야나두가 참 눈에 들어오네요. 네. 엔투안 선수가 속해 있는 회사에 또 스폰을 받고 있는 하피 이글 선수들이고요. 양 팀이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트 남은 시간 2분 8초고요. 케이저가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케이저 하피 이글의 인바운드 패스 양희상이 준비합니다.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공을 다시 한번 스틸해낸 케이저 선수들이고요. 지금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실책이 많아지고 야투 성공률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결국 역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점에 묶여있는 하피 이글이거든요. 반면 케이저는 확실히 이제 트윈타워를 활용한 또 포스터 플레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흐름이 중심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결국은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니까 역전까지 만들었고 지금은 좀 달아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울 3개를 범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였고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를 잘 넣는 팀이 아무래도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생활체육. 그렇죠. 네. 이명화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화의 자유투 2구 이번에도 좀 짧았습니다. 1코트에도 두 개 다 놓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자유투 실패가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앞에 경기에서도 하모니가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개씩만 성공하다가 네. 결국엔 역전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 나중에 지나고 복귀하다 보면 자유투가 아쉬울 수밖에 없을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양희상 반드시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외곽 쪽으로 오른쪽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까기를 하네요. 조강현 선수였는데요. 네. 뭐 프로 선수 저 LG 게임에서도 네, LG 가드들이 서로 알까기 패스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또 카메라 감독 중에서도 창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감독님이 계신데 김시래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김시래 선수도 요새 잘하잖아요. 요즘 뭐 김시래 LG가 시즌 뭐 1라운드까지만 따지면 김시래를 위한 팀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조성민 선수가 또 살아나고 켈리 선수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가 조직적으로 또 변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피 이글 둔탁한 공 터치가 있었는데요. 네. 패스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은 또 공격자 파울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공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는데 공을 좀 아끼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좀 역전까지 당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준환 자신이 직접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명화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확실히 이제 케이저가 이제 골 밑에서의 효율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쿼터 하피익을 던지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현우 선수 방금도 첫 번째 패스가 손에 걸리다 보니까 네. 두 번째 패스를 좀 너무 강하게 했거든요. 받는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고요. 지금 뭐 하피 이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경기를 풀어나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발랄하고 빠른 공격 그런 공격들이 이제 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2쿼터 들어와서는 그런 발랄함, 경쾌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뭐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J에게 경기 흐름 주도권을 내주고 있을 수밖에 없죠. KJ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플레이거든요. 왜냐하면 KJ 입장에서는
트윈타워를 확실한 트윈타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높이가 네. 좋고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안정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자꾸다 경기 내내 풀어나가다 보면 높이가 있는 팀이 결국은 우위를 잡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높이가 계속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갖다가 KZ가 경기 초반에는 하필 이걸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분위기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역전까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필 이글로서는 뭐 상대방이 잘하는 플레이 그럼 해줄게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망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K죠. 다시 한번 이명아 외곽 쪽으로 이준환 왼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 지금 이제 또 3점까지 터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하피이글에서는 위기고 KZ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도권을 확실히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피이글 11점에 계속해서 묶여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황상현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이때 최준 선수 발에 맞았고요. 지금 하피글은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2득점을 올리고 난 다음에 2점에 계속 묶여있거든요. 네. KZ한테 KZ가 지금 5점 2쿼터, 1쿼터 끝났을 때 5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점을 올렸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면 3쿼터까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득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피글 같은 경우에는요. 하피글 이제 4초 3초 2초 1초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지 자유투를 얻었네요. 네. 파울이라서 자유투는 얻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 종료 부조와 함께 네, 그렇죠.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필 그렇죠. 이글 입장으로서는 KZ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겠죠. 네. 단 2점으로 묶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네, 또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두 개 모두 넣게 된다면 6점 차와 넉점 차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지금도 양희상 선수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한 개만 넣어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양희상 못 넣네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네. 모두 자유투 성공률 빵프로 아닌가요? 2쿼터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굉장히 자유투가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양팀의 또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문체부 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2쿼터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굉장히 뭐 치열한 접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2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2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예, 하피이글이 우세의 그런 분위기 흘러갔었는데 네. 지금 2쿼터에는 KZ가 흐름을 많이 뒤집고 전반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그리고 제17회 문체부 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하프타임을 네. 뭐 쿼터 사이 1쿼터, 2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사이 끝나는 것처럼 짧은 휴식 기간 많잖아요. 지금 뭐 인제 실내 체육관에 많은 또 다른 이제 선수들이 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다른 곳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다른 네. 체육관 여러 곳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다른 체육관에서 열렸던 결과에 따라서 입상 선수들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강원도 인제까지 왔으면 상장 하나 받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네. 기름 사진까지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 클럽 3부 4강 두 번째 경기 결승전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양 팀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케이저 이명아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체육 뭐 선수들이 함께 이렇게 뛸 수 있는 대회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드패스 끊어냈었던 양희상 하피이글 앞쪽으로 빠르게 골 밑에서 어바이드패스 그렇죠. 2점 깔끔합니다. 케이지 같은 경우에 방금 실책하고 난 다음에 백코트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실책을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 같으면 당장 터칩니다.
페이저 외곽 쪽에서 실책을 하더라도 실책 이후의 동작이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핫픽을 이제 3쿼터에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드는 거죠. 네. 아깝네요. 정인영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좋았던 흐름이 네. 지금 2쿼터 좋았던 흐름이 3쿼터 시작하자마자 좀 핫픽을 쪽에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불러서 막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과 함께 핫픽 선수들이 뭐 저희가 뭐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핫픽을 같은 경우에는 경쾌한 움직임,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또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속공이라든지 득점이 나왔던 부분들이 네. 실책을 갖다가 빠른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공격권을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부른 걸 보이고 하피이글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케이저가 이제 17대 13 넉점 앞서 있는 이제 2쿼터고요. 해피이글이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또 경쾌한 움직임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엔투안 선수는 2쿼터에 1쿼터인가요? 네, 잠시 2쿼터였죠? 네. 잠시 모습을 보였었고요. 휘슬을 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또 재밌네요.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게 휙 불고 싶은데. 하피이글 탑 쪽에 양희상 골 밑으로 A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피이글 같은 경우 1쿼터 경기 흐름이 좋았을 때 흐름을 보았을 때 경쾌한 움직임 그 이외에 높이에서 열세일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골밑에서 두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럴 네.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 파울을 얻게 되고 파울을 얻게 되다 보면 파울이 많아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되는 하피이글의 공격입니다. 계란으로 뭐 바위를 계속 쳐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양희상 선수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양희상 오버헤드 패스 김민호 탑 쪽에서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에 뭐 두 번째 다 1쿼터에 던졌던 두 개의 에어볼보다는 네. 네. 좀 더 나았죠. 조금씩 0점을 맞춰가고 있는 황상현 선수였고요. 케이저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황상현 빠르게 앞쪽으로. 황상현 자신이 직접 왼손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해피이글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은 한번 슛 동작처럼 한번 올렸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들었기 때문에 예. 멈칫했죠. 네. 예. 그러면서 파울까지 만들어내고 3점 플레이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3쿼터 초반부터 해피이글이 해피이글이 돼가고 있습니다. 황상현 추가 자유투. 이 추가 자유투를 성공시킨다면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해피이글이고요. 자유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케이저로서는 분위기를 또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공격만 성공하면 됩니다. 우위를 가지고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심재용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피이글 남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전용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방금은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조금 더 돌려가면서 팀 플레이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성급한 슛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위기 또 속공 위기를 맞았었는데 하피이글이 실책 덕분에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케이저 아직까지 3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골밑 두 명의 선수를 앞에 두고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도 심정 선수가 굉장히 또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확실히 이제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보여줬었던 케이저 선수들이었고요. 양희상 이번에도 트래블링이었네요. 네. 케이저가 이제는 이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뭐 1점까지 1점 차이까지 좁혔었는데 지금 또 득점까지 만들어낸다면 5점 차이를 달아날 수 있고 5점 차이까지 달아난다 그러면 3쿼터 초반에 내줬던 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저 자신이 직접 돌파합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희상. 양희상이 오른쪽으로 정현욱. 그렇죠. 네. 뭐 지금은 또 슛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또 파울을 얻었지 않습니까? 저는 파울 자꾸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KJ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욱이 파고 들어갈 때 자유투가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양 팀 선수들이 자유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유투 2구. 아, 이번엔 아하. 선을 밟았나요? 먼저 들어간 걸로 보여요. 네. 자유투 던지기 전에 먼저 뭐 리본도 가다물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바일레이션이 집중됐네요. 자유투 정말 오랜만에 성공하는 걸 봤는데 득점으로 인정이 안 되네요. 동료 선수가 정말 야속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케이저 외곽 쪽으로 탑 쪽에서 골 밑. 이번에는 케이저가 높이 네. 그렇죠. 높이를 너무 활용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골밑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3초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엎치락뒤치락 경기의 분위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희상 공을 이어받고 있는 정현욱이었고요.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블락 막히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냈습니다. 핫픽을 계속되는 공격권이고요. 자, 또 투샷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영. 최세영이 자유투 첫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세영. 아, 자유투 성공하는 거 진짜 보기 힘드네요. 자유투가 오늘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최세영. 자유투 2구. 아. 2구는 들어가네요. 네. 정말 힘들게 들어가네요. 앞피그리 자유투 2구 성공시키면서 19-17 2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케이정 심재용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희상 빠르게 앞쪽으로 최세영 공 살려냈습니다. 정현욱 카메라 감독님과 약간 접촉이 있었죠. 네, 접촉이 있었고요. 네. 양희상의 먼 거리 석점 높게 뛰어 올랐습니다. 케이저. 케이저 속공 공격 셋 날아올랐습니다. 와. 네. 지금도 굉장히 우아하게 이준하 선수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은 또 서전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케이저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죠. 네. 우리 또 LG 최강 LG 김실에 없인 못 살아. 네, 감독님 있었고요. 하피익을 외곽쪽으로 공 빼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밑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는 하피익을 바운드 패스 탑 쪽에서 마지막 샤클렛 바이올레이션. 아, 네, 뭐 샤클렛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 측에서도 약간의 좀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피 이글로서는 또 3쿼터 지금은 이제 공격권은 하피결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남아 있는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 네, 심판들이 모여서 논의한 걸로 보여요. 11초로 네.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저 이때 맞았기 때문에 네. 공격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면 4초로 네. 네. 그렇죠. 네. 아, 특히 또 이제 공격권을 누가 잡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24초를 정확하게 14초로 되돌리지 못해서 좀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여요. 김대현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기성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피익을 이제 3쿼터 남아있는 시간 1분 50초입니다. 먼 거리 플로터를 굉장히 어렵게 성공을 시켰던 황상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서로 수비를 성공하느냐 공격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죠. 외곽에서 석점. 아하. 아, 지금 푸싱 파울이었네요. 네. 3점 슛 동작 이후에
예, 수비와 접촉이 있으면서 앞선 황상현 선수의 두 점이 있었고요. 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좀 착지 과정에서 약간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준환 선수고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선수들 부상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이제 파울을 불었던 심판이 네. 잡히고 있습니다. 또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또 뭐 감독님들인데 아 참 재밌어요.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 감독님을 찍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걸 지금 전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제 1구 성공시켰습니다. 이준환. 이준환 선수. 양팀 선수의 자유투가 잘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준환이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유투 3점 슛 던질 때 얻었기 때문에 세 개의 자유투를 던지는 거죠. 마지막 자유투 3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가져오네요. 네. 어이구. 아,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하피익을 손 맞고 터치 아웃됐습니다. 네, 저렇게 또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조금 경합이 있으면서 네. 약간 팀에서 밀리면서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네요. 김민우 선수 손 맞고 나갔고요. 케이저. 외곽 쪽으로 김기성 페인트 동작 이외에 돌파하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처음에 돌파를 너무 쉽게 허용했기 때문에 저는 실점이 이어졌죠. 오! 로베스 골밑! 아깝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 지금도 정말, 과정도 너무 좋았고 네, 네. 네. 정말 멋진 패스가 나왔었는데요. 케이저 빠른 속공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점, 5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죠. 이제 55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3쿼터입니다. 김대현 외곽 쪽에서 석점 조금 짧았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김기성 따냈습니다. 공격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케이저 먼 거리 석점 거의 하프라인이 더 가깝지 않았나요? 네. 돌아섰습니다. 공격들 수비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상대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3점 슛 저런 롱 3점 슛 던지다 보면 네. 롱 리바운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리바운드를 뺏기게 되면 속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 방어를 쓰면 리바운드가 약해지지만 저렇게 또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속공 나가기가 굉장히 또 편한 게 지역 방어 또 지역 방어거든요. 방금 롱 리바운드는 롱 3점 슛은 너무 조금 안일한 플레이로 보여요. 반면 정현욱 선수는 속공 과정에서 얻어낸 두 개 중에 하나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한 개라도 성공시킵니까?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양팀의 점수차고요. 김대현 신재영 김기성 샷클락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하피익을 3쿼터 4초가 남아있는 상황 지금 파울이었나요? 네. 네 지금 하필 케이즈가 파울이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또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유투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4초밖에 안 남았었는데 파울을 통해서 실점할 위기 케이즈로서는 좋지 않은 3쿼터 마무리입니다. 반면 하필 이글로서는 이 자유투 굉장히 네.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유투지만 집중력 발휘해서 정윤희 선수가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케이즈 벤치에서도 그래서 네. 파울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조금 억울한 면이 조금 있긴 한 게 뭐 그대로 서서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려는 그런 동작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케이조와 하피글, 하피글과 케이조의 경기 24-21 석점차 케이조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하피글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공격 2반도까지 잡았었기 때문에 네. 1점까지 좁힐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를 잡았었는데 아쉽게 놓쳤고 케이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3점차 유지하면서 4쿼터를 맞이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쿼터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하피이글과 케이조, 케이조와 하피이글의 클럽 3부 4강 두 번째 경기 마지막 4쿼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케이조 골 밑으로 공 밀어줬었고요. 바운드 패스 페인트 존에서 주고받았습니다. 공 끊어내고 있는 하피이글 노룩 패스 오른쪽 오 점퍼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케이죠. 서로 장기를 활용한 공격이 나왔었는데 네. 실패로 돌아가면서 4쿼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골밑 그리고 하피글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격을 그렇죠. 한번 시도를 해봤었던 4쿼터 초반이었고요. 슈페인트 동작이 위해 돌파 2점 내려놓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네. 긴 스텝을 활용해서 돌파를 성공하네요. 이준환 선수의 네. 4쿼터 포문을 여는 돌파가 있었습니다. 하피이글 안쪽 손에 걸리고 오호. 말았습니다. 또 높이 네. 예, 높이가 나오는 그런 블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지가 기분 좋게 4쿼터 주도권 잡고 나가는 거죠. 케이지 26-21 5점 차 외곽 쪽에서 김대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피이글 황상현 다시 황상현 탑 쪽에서 황상현 다시 한번 패스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대현 요리조리 김대현 김대현 아깝게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바운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체스트 패스를 하다가 실책이 나왔고 그 실책이 결국은 자유투까지 이어졌거든요. 케이저로서는 뭐 결승전에 가기 위한 4쿼터 초반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네. 네. 점수 때문에 약간 이제 하피이글 쪽에서 항의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고 약간 대대가 됐었고요. 김대현 선수 자유투 1구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유투 2구 자이트 2구까지 두 개 다 들어간 게 처음인가요? 그렇죠. 네. 7점 차이면 그러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득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피이글 탑 쪽에서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노룩 패스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전에도 실책을 했는데 또 실책을 했거든요. 팀이 실책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피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저 이준환 이준환 단독 돌파 두 점 성공. 이준환 선수 왜 처음부터 뛰었나요? 그러니까요. 이준환 선수가 계속해서 연이은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탑 쪽에서 석점 많이 짧았고요. 리바운드 과정 이번에는 이명화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홉 점 차. 지금 굉장히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준환 선수의 정말 기습적인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과 매치업된 선수가 신장이 크다 보니까 네. 그 신장이 크면 상대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면서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선코트 때도 정말 멋진 그림 같은 레이업도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람에 현재 뭐 KZ가 만약 이긴다면 뭐 저런 돌파 연속 돌파 득점 때문에 이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흐름이 완전히 KZ로 가지고 오는 그런 득점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KZ의 색깔을 또 이루란 선수가 잘 살려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저희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아, 뒤쪽에 강민호 심판님이자 감독님께서 계시는군요. 네, 좀 몰랐네요. 근엄한 표정으로 또 아. 또 카메라 앞에서는 엄청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좋으신 분 강민호 심판신이었고요. 네, 핫픽을 저희 또 1구 성공시켰습니다. 네, 2구까지 성공한다면 뭐 9점 차이에서 다시 7점 차까지 좁힐 수 있고 네, 예, 7점 차로 좁히게 된다면 네, 지금은 네, 후레쉬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네, 문도 닫고 심판이 가서 직접 문도 닫고 오고 있고. 심판진도 굉장히 사실 뭐 이제 KBL 뭐 농구에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판 보시면 이렇게 또 로테이션으로 심판을 보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또 이 생활체육이 좀 오면서 심판들이 과연 삼심제를 할까라 생각했는데 삼심제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주체가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냐 운영이라고 봐요. 선수들도 이렇게 또 삼심제에서 또 농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학 그 고교 농구에서도 어떨 때 보면 이심제로 운영될 때도 있거든요. 네. KJ의 공격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핫픽을 앞쪽 빠르게 밀어줬는데요.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케이저 시야는 좋았는데 패스 네, 정확도가 좀 떨어졌네요. 안쪽에서 볼 밑. 이번에는 케이저 선수의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네. 케이저도 좋은 삼각 패스가 나올 뻔했는데 네, 실책이고요. 이명화 선수까지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다 뭐 시야는 좋았던 시도할 만했던 그런 실책이었었습니다. 핫픽을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오! 정확합니다! 양희상!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뜨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앞에 경기에서도 10점 차이가 뒤집어져서 역전승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4쿼터에 9점 차이였는데 지금 4점 차까지 좁혀졌어요. 네. 와. 케이저 뒤쪽에서 이준환. 이준환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대현의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핫픽을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날아 올렸습니다. 네. 케이즈가 백코트를 하면서 선수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백코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이 어떻게 상대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서 속공 득점을 내주게 됐고 결국은 2점차 승부네요.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케이즈의 공격입니다. 윤종현 왼쪽 선택. 이준환 드립을 좀 길었는데요. 윤종현 네, 지금 또 내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준환 선수가 돌파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네, 예, 하피글이 그에 대한 수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 수비가 네, 이제 통하면서 결국은 지금 1호와 같은 이제 역전 동점 또는 역전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KZ 입장에서는 지금 9점까지 앞서다가 갑자기 연속 7시점을 하면서 2점차 쫓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뭐 2분 57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팀은 뭐 KZ잖아요. KZ는 지금 현재 수비 상황인데 수비 하나 성공하고 득점만 해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흐름을 뒤집을 수 있어요. 또 보면 생활체육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 작전 시간 불러도 특별히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얘기다지만 한번 흐름 끊고 그 다음에 한 번쯤 휴식을 취하고 숨 한번 돌리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는 숨 한번 돌렸으니까 흐름을 한번 좀 끊어줬으니까 수비 하나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성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피글로서는 이번 공에 굉장히 또 중요한 공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공격을 성공한다면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양이상 안쪽 밀어줬고요. 최세영. 최세영 골 밑에서 아하. 지금 라인을 살짝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예, 포스트업 공격을 했었는데 그게 블락에 걸리면서 실패했네요. 하지만 최세영 선수 앞선 뭐 또 돌파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하피그레이스는 시도할 만한 공격이었고 케이지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아직 어쩌면 이제 기회가 찾아온 그런 뭐 수비였다고 볼 수 있죠. 아, 지금도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래 나온 상황이었었고요. 조광현 선수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심재웅의 점퍼. 2번도 잘 걷어냈네요. 네. 이제 4쿼터 경기 2분 24초가 남아있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케이저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김대현. 김대현. 오호호! 아, 이번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요. 아직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김대현. 우와. 들어왔으면 정말 멋진 장면이네. 이제 하피이글 팀파울 4개째였고요 케이저 공 살려냈습니다. 하피이글은 공격 리바운드 연속으로 내주고 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단속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기성 주고 받는 과정. 지금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네, 지금은 네. 들어와서 패스 내주고 난 다음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패스 돌아오니까 당연히 3초 바이올레이션이 불리죠. 하피이글은 이제 야나두 영호 선생님 엔투완 들어왔고요. 엔투완 선수가 무득점인데 여기서 득점을 한번 그렇죠, 했다면 네.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 스폰까지 달고 온 해피이글이기 때문에 최세영 약간 패스가 투박했습니다. 양이상 샤클락 5초 4초 이제 1분 46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네, 홀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네. 네, 그게 나왔었기 때문에 1차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4초 지금 터치아웃이 되는 순간에 24초 공격 시간이 24초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시간 조정을 한번 하고 이제 지금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골 밑으로 공격 제한 시간 4초 3초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케이저. 아, 굉장히 중요한 리바운드였던 것 같은데 케이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장면이죠. 네, 이명호 선수가 정말 팀을 건져냈습니다. 케이저의 공격 심재영 밀고 들어가는 과정 수비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 하피글은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케이저 심재영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넣으면 지금 역전 위기에서는 동점 위기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안심스럽죠. 네. 심재용, 이명호와 함께 케이저의 트윈 타워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는 심재용. 하피글 엔투완. 엔투완 탑 쪽에서 왼쪽 선택. 오호! 지금 최세영 선수 네 점퍼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 두 점 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네, 하필 이거는 수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케이저 밀고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피이글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더 적극적인 수비에 나왔기 때문에 엔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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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수비 성공까지 좋았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안 되네요. 빠른 속공. 오호! 이번에 이준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유로스텝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앞선 그 엔터원에 마무리가 됐더라면 굉장히 먼 거리 석점. 또 케이저
안쪽으로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골 밑 리바운드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K죠. 파울 끊어야 돼요 이제. 네, 시간이 없죠. 10초 11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또 파울로스 끊었었던 하피 이글입니다. 선수들끼리 확실한 콜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는 하피 이글 선수들입니다. 지금 작전 시간을 부른 게 맞을 수도 있고 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그 지금 작전 시간을 부르는 건 뭐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쪽에 작전 자유투를 마지막에 2구째를 실패했을 때 지금 현재 작전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지만 네. 만약에 저쪽에서 뭐 자유투 2구를 성공했다 그러면 작전 시간을 지금 자유투 성공한 하고 난 다음에 불러야지 공격권을 갖다가 좀 더 프론트 코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빨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전 시간이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은 이준환 선수에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다 성공하면 승리에 완전히 그렇죠? 다가왔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한 개만 성공해도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두 개 다 실패한다면 아쉽게 뭐 그냥 8초가 굉장히 남아있는 8초가 긴장감 있게 흘러가겠죠. 자이트 성공시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봤었던 네.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득점은 만들었고요. 네. 자이트 이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안정권에 접어든 타이저인데요. 하피 이글 빠르게 외곽 쪽으로 조강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피글과 케이저, 케이저와 하피글의 4강 두 번째 경기. 케이저가 34-30 넉점차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이제 마지막에 자유투 상황이 나왔거든요. 파울 불릴 때 부적 올릴 때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파울까지 만약에 정확하게 자유투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겠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또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후반들하니까 잘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35-30 5점 차로 케이저가 결승전 무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하피 이글이 빠른 공격에 좀 당황하게 끌려갔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장점인 높이를 활용한 공격으로서 결국 승부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럽 3부 결승전은 번아웃과 네, 지금 이제 케이저가 올라왔죠. 케이저가 올라가게 네, 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0대부 결승전 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성 심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피그레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상, 최세영, 황상현, 김민호, 정인욱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좀 선발이 굉장히 늦게 네. 올라오는 케이저의 선발 라인은 김기성, 심재영, 이준환, 이병헌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돌아서면서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2라운드를 점프 같이 경합을 해주니까 네. 2라운드 골 밑의 열쇠가 그래도 오른쪽 엔투완 엔투완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탄력은 좋아 보입니다. 왼손 수리 있었고요. 하피 이글 점퍼 2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돌파만 계속하다가 네. 이번에 공에 대한 집중력이 선 그걸 놓치네요. 케이저 비엔드 백드리블 안쪽 밀어줬습니다. 심재영 2점 성공시킵니다. 3대1 소공 찬스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수 수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노릇 패스 이명아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준환 왼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 지금 이제 또 3점까지 터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하피그레 하피글은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2득점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피글 앞쪽으로 빠르게 골 밑에서 어바이드 패스 그렇죠. 2점 깔끔합니다. 케이저 같은 경우에 방금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좋았던 흐름이 네. 지금 2쿼터 좋았던 흐름이 3쿼터 시작하자마자 좀 하피글 쪽에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상현 빠르게 앞쪽으로 황상현 자신이 직접 왼손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해피 이글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멋지 됐죠. 네. 네. 그러면서 파울까지 만들어내고 제 뒤
있고 2구는 들어가네요. 네. 정말 힘들게 들어가네요. 케이지 석공 공격 오. 셋 날아올랐습니다. 와 네, 지금도 이제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이 1분 50초입니다. 원거리 플로터를 있으면서 앞선 황상현 선수의 두 점이에요. 김기성 페인트 동작 이외에 돌파하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저는 속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 방어를 쓰면 리바운드가 약해지지만 저렇게 케이죠. 이준환 이준환 단독 돌파 두 점 성공. 이준환 선수 왜 처음부터 뛰었나요? 굉장히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준환 선수의 정말 기습적인 돌파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과 매치업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오! 정확합니다! 양희상 따내고 있는 하피익을 하피익을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나라! 걸렸습니다! 네 케이즈가 백코트를 하면서 선수 최근한 선수가 돌파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네 예, 하피익이 그에 대한 수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 수비가 네. 이제 통하면서 결국은 지금 1호와 같은 예, 역전 동점 또는 역전까지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김대현 김대현 오호호! 아 이번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 네. 김대현 와 브라스는 정말 멋진 장면. 탑 쪽에서 왼쪽 선택 오호 지금도 최세영 선수 네 점퍼 이렇게 되면 뭐 안정권에 접어든 타이저인데요. 하피익을 빠르게 외곽 쪽으로 조강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피익과 케이저 케이저와 하피익의 4강 두 번째 경기 케이저가 34대 30 역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이제 마지막에 자유투 상황이 나왔거든요. 파울 분리